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입니다. 최근 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TF를 띄웠는데 대표님께서 검찰 리스크 얘기 나올 때마다 당 지도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두 사안을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했던 수년간 수사해도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해서 무혐의 종결했던 사건을 억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사안은 연관시킬 사안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두 가지가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사실상 공평치 못한 판단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 없는 걸 관계 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